아, 구독! 딱! 좋아요! 딱! 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진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바로 진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포켓몬 캐스트 영상 최강의 포켓몬을 뽑아라 편입니다. 최강의 포켓몬을 뽑아라 저번에 리자몽에서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오늘은 저번에 제가 댓글에서 거북왕을 하면 어떨까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거북왕도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한번 최강의 포켓몬 거북왕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북왕 재료 뽑으면요 굉장히 간단해요. 하지만 가장 높은 확률 방법은 33.56%의 방법인데요. 과연 오늘 거북왕이 바로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은 조합법은 간단해요. 차가운 바위를 그냥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차가운 바위 이렇게 하나 집어넣으면요 이것도 이제 꼬부기를 불러오는 요리 방법이고요. 바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살짝 이걸로 한번 가겠습니다. 너무 레벨 너무 낮으면은 좀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걸로 가고. 자. 좋았어. 어우 좋아. 그 다음에 딱. 와, 근데 재료가 진짜 많이 소진되긴 해요. 굉장히 많이 소진되는 재료법 중에 하나인데 어우 장난 아니네요. 자, 됐고. 야, 이거까지 하면은 완전 재료. 그 다음에 와, 이거 재료 장난 아니네. 이거 잘못했다가는 킥했다가는 안 나오면은 큰일 나겠는데. 이거 안 나오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또 마지막에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두 개만 저걸로 하고. 어우 재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긴 한다. 좋았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꼬부기를 소환할 수 있는 요리 재료 방법인데요. 그럼 바로 이제 여러분들 뮤츠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뮤츠를 잡고 나서 우리 최강의 꼬부기를 잡을 수 있도록 던전에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합은 킹코일 넣었습니다. 좋았어. 탐험으로 소리 넣은 쟤는 던져봤다 입수하기 쉬운 종류가 다른 듯하다. 자, 갑니다. 자, 벌크업 넣어주고요. 자, 좋아요. 자, 근처에서 금속 넣어주고. 어머나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하이드로 펌프 박아주면요 데미지가 잘 들어갑니다. 어우 왜이래. 어우 오케이. 근데 공격이 성공하는데 왜 뭐야 킹콜 왜 죽어. 아니 공격이 성공하는데 왜 죽어. 왜 에너지를 안 올라가. 왜이래. 살짝 극혐. 좋았어요. 아 역시 그냥 킹드라랑 써줘야 돼. 아 뭐야 왜 이렇게 멀리 왜 이렇게 멀리서 싸워. 좋았어. 오케이. 금속어. 좋았어. 오케이. 아 데미지 제대로 들어가고. 아 와 그냥 메가톤 펀치 맞으니까 바로 죽는 우리 킹코일스. 와! 나이스. 피해 복시 력구예. 오케이, 벌크업. 여기서 바로. 아, 근데 역시 그냥 쌍드라 조합이 좋아. 오케이. 또 죽겠다. 와, 씨, 뭐야. 아니 코일 왜 이렇게 잘 죽어? 아 룬 박아줬는데 좋은 걸로? 좋았어. 야 데미지가 팍팍 들어간다. 좋았어. 오케이. 떡! 하이드로 펌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케이. 뭐 뮤츠다. 나왔다! 미치스! 와, 씨. 이거 방금 전에 하이드로 펌프 안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이드로 펌프. 좋았어요. 와우.
확실히 유축이 너무 잘 붙어줘. 좋았어. 금속으로. 와우. 금속어. 오케이. 그래도 확실히 우리 킹드라와 뮤즈 조합은 이길 수 없는 최강의 조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뮤즈 클리어 했고요. 그럼 이제 바로 꼬부기를 이제 다섯 번이나 던전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섯 번 진행하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꼬부기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과연 어떤 꼬부기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발 갑시다. 제발 적당히 나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쓸데없는 잉어킹 같은 거 나오지 마시고요. 바로 나와주죠. 꼬부기 클래스 오브 클래스. 좋습니다. 자, 스킬이 한겨야 돼요. 오, 좋아. 오. 오, 양호합니다. 오, 양호해요. 양호한 편이고요. 자, 바로 또 가보겠습니다. 쓱. 좋았어. 좋았어요. 또 꼬부기 나와주는 클래스 오브 클래스입니다. 좋아요. 스킬이 두 개네요. 좀 아쉽습니다. 자, 스킬이 두 개인 꼬부기 나왔고요. 자, 이제 브론즈 냄비에서 어떤 꼬부기가 나올지. 이게 100% 꼬부기가 나온다는 그런 건 아니라서 잉어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 뭐야! 아니, 야! 이 스킨 두 개냐? 갑자기 뜬금포 민용 지졌구요. 자, 가요! 좋았어. 제발! 왜 또 민용이야! 이거 엄청 좋은데? 이거 좋은데요? 자, 일단은 꼬부기 두 마리와 민용 두 마리를 뽑았는데 한번 꼬부기 두 마리 어떤 빈골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민용이야? 민용이야 왜? 민용도 좋긴 하지만. 오! 마지막이 물기사 업입니다. 어차피 두 개는 바뀌기 때문에 좀 이따 보면 되고, 마지막을 일단 물기사 어택 업이 나왔네요. 괜찮은데 저거? 자, 얘는 그냥 갖다 버리고요. 우리가 뜬 민용 한번 볼까요? 민용. 오씨. 과연. 정말 별로네요. 자, 됐고. 그럼 바로 꼬부기 한번 만렙까지 찍어봐서 어떻게 빙고가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레벨 1짜리 꼬부기 과연 어떤 빙고로 변할지. 일단 물기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긴 한 거거든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바로 작업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리자몽 형님 이제 가주시면 돼요. 자몽이 형 잘가! 자몽이 형 바로 보내주시는 클래스 오브 클래스죠. 오케이. 꼬부기 진화하고야. 과연 최강의 빙고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부기스로 진화했습니다. 좋아요. 부기스로 진화를 했고야. 자, 여기서 바로 한번 더 리자몽 한 마리 넣어줍니다. 자, 여기서 더 리자몽! 아이고. 리자몽 넣어줍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바로 조금 개시 하도록 하죠. 하파! 하파! 좋았어요. 이거 이제 또 이제 언니무기가 하이드로 펌프를, 이제 거북왕의 하이드로 펌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하이드로 펌프를 3개를 가진 거북왕으로 뮤치를 도전하면은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다 지나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이드로 펌프 뜨면 레전드긴 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똥! 폭포 흐르기. 이거 한 번만 더. 폭포 흐르기 별로거든요. 팡! 제발! 하이드로 펌프 나자! 갑자기 뜬금포 눈보라 쌤?
응? 그 뜬금포 눈보라쌤? 자 갑니다. 통! 가자! 여기서 폭포, 아, 여기 하이드로 폭포만 가면 레전드다. 아 야! 껍질 쓴 게 아니지! 아 이거 좀 아니잖아. 아 이거 또 이제 스캔 뽑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하이드로 펌프 역시 어 뽑는 건 쉬운 일이. 아 나이스! 와 이거 진짜 개좋아. 이 거북왕 진짜 빙고만 좋으면은 어 그럴만 해요. 아 진짜로 이거는 자 보겠습니다. 제발 빙고가 바뀌거든요 지나면서. 자 일단 물길시 아 물길자 대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그래도 하이드로 펌프까지 있고요. 야,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이에요, 진짜. 근데 진짜로, 어, 이 정도면 선방이고, 야, 제가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뮤츠를 이걸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그래도 오늘 최강의 포켓몬 뽑기 거북왕표, 어,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나쁘지 않아요, 이거 진짜로. 와우, 하이드로 펌프의 물기술 업까지 그리고 물기술 대기 시간 다운까지 하이드로 펌프를 쓰기 최적화된. 우리 거북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오늘 최강의 포켓몬 뽑기 미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제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좋 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어떤 포켓몬을 또 보여드릴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많은 댓글로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